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이번에는 위성지도를 활용하라는 모습인데 자 여러분 여기 딱 위성지도를 보면 비양도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바닷가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한림항에 있는 제주도 본섬의 모습이 보이죠.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뭘 알 수가 있냐면요. 일단 그 비양도 같은 경우도 분화구이기 때문에 그 용암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해수면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바다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자세히 보시면 이 해변가 주변이 꺼뭇꺼뭇하죠. 예, 여기까지가 다 이 비양도의 섬의 일부인 겁니다. 예,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크진 않지만 물이 빠질 때는 저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또 물이 차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험을 할 때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일례로 7, 8년 전에 그 호주에 있는 한 과학자가 그 원주민 설화를 읽다 보니까 원주민 설화에 어떤 지역에 뭐 불의 신이 뭐가 나타났다 막 이런 내용도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불의 신이 혹시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구글어스 같은 걸로 찾아봤더니 진짜 거기서 운석 분화구가 발견이 된 겁니다. 네,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구글어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면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이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. 두 번째로 탐험을 떠나는 곳이 수월봉이라는 곳입니다. 네, 수월봉. 자, 그러면 수월봉이 어떤 곳인지 잠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혹시 제주에 가서 이런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연상되시는 게 있으신가요? 저기는 아마 이런 데가 아닐까? 태조감? 태조감? 일단 맞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네. 네. 자꾸 맞추세요. 네. 뭐 정확하게 맞은 건 아니지만 네. 일단 뭔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. 네. 근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산재가 쌓였어요. 그러면 정답입니다. 박수 더 크게 주세요. 네. 와, 왜 이러세요? 아니, 막 소름이 돋으려고. 네, 맞습니다. 화산 쇄설층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. 화산이 분출하면서 그 화산재가 쌓여서 그 화산재가 퇴적층으로 쌓인 층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화산을 가보면 화산은 다 동그랗게 분화구가 형성이 만들어졌잖아요, 화산체가. 근데 그 단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거의 지구상에서 이렇게 화산 내부에 화산체가 쌓여있는 단층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수월봉이 거의 유일합니다. 네, 가장 완벽하게. 자, 근데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. 자, 이건 뭐냐면 아까 화산재가 쌓이는 지층을 좀 더 포커스해서 사진을 찍어본 건데 지층 안에 이런 돌멩이, 화산탄들이 박혀 있습니다. 네, 화산탄들이. 그래서 화산탄이 화산이 분출할 때 날라와서 이 화산 재층에 박힌 거죠. 자, 박혔는데 이 박힐 때 이 화산재가 움푹 패이면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. 자, 이거를 총알이 날아서 박힌 것 같다고 해서 탄단 구조라고 불립니다. 예, 네, 탄단 구조라고. 자, 근데 탄단 구조인 건 알겠는데, 자,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나름의 다 각도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? 어떤 방향에선가 날라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처음에 이 화산학자들이 이 수월봉을 딱 그 봤을 때 되게 의아했습니다. 자, 이 해안 절벽에 화산 재층이 있는 건 맞는데, 근데 어딜 봐도 분화구가 없는 거예요. 예, 절벽 앞을 보면 다 바닷가고, 예,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화산 지층이 있고, 도대체 분화구가 어디서 폭발한 건가, 예, 궁금했던 거죠. 자, 근데 이 바로 날아온 방향의 각도가 단서를 마련해준 겁니다. 예, 이 각도들을 다 추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. 어디? 예, 바로 이렇게요. 예.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화산체가 둥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다 침식돼서 없어지고 이 화산 분화구의 일부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. 자, 근데 만약에 저 화산탄의 탄단 구조가 없었다면 이거를 유추할 수가 없었겠죠. 예, 바로 그래서 이 분화구의 중심은 이 바다 가운데 겁니다. 자, 근데 화산체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분화구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. 이거 연구 어떻게 할까요, 여러분? 잠수해서. 네. 누군가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근데 들어가는 거는 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수월봉에 가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뵙고 왔는데요. 잠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하나요, 둘이서 모든 걸.
아, 어디서 오셨디가? 장순덕입니다. 어,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겠습니까, 여러분 혹시? 해녀. 해녀? 아, 맞추셨네요. 네,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. 네, 바로 이 장순덕 할머니는 올해 68세시고요. 여전히 해녀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현직 지질공원의 해설사십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수월봉에서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인데 사실 이 장순덕 그 해설사님도 그렇지만 이 제주도에는 꼭 과학자만 제주도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. 예, 이 장순덕 선생님도 고향이 이 동네고 옆에 계신 고춘자 선생님도 고향이 이 동네고 지역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던 것들이고 예,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지질 해설사에 지원을 하시게 된 거죠. 자, 이를테면 이 장순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녀 중에서도 상군에 속합니다. 예, 해녀가 다 똑같은 해녀가 아니고요. 상군, 중군, 하군으로 나뉘는데 그 나뉘는 기준은 누가 더 깊이 잠수가 가능하냐. 예, 그거에 따라서 나뉘는데요. 상군이면 거의 15m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. 대박이다. 예. 자, 근데 저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드러나 있는 지형들은 과학자들이 더 잘 알지만 물속에 있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. 아~ 예.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 최초의 해저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. 오, 멋지다. 예. 자기밖에 모르니까. 드러나 있는 지형들은 과학자들이 더 잘 알지만 물속에 있는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. 아~ 예.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계 최초의 해저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. 오, 멋지다. 예. 자기밖에 모르니까. 그 위치도.